여러분들은 그 stick out your tongue, 혀를 이렇게 탁 내밀어 본 것이 마지막으로 얹으셨습니까?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, 용용 죽겠지 하면서, 하면서 stick out our tongue 했습니다. stick out our tongue.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글로벌,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은, stick out your tongue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느 나라의 그한 민족을 대신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건데, 바로 티벳 사람들은요,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한번 가보세요. 그리고 stick out your tongue이라고 키워드를 치시면은요, 이렇게 그 어른이요. 그참 이상하죠. 점잖은 사람이 왜 혀를 내밀까요?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로벌 문화와 이런 것을 아는 이제 그런 그, 어떤 관심을 가지면 아실 수 있는데, 그 티벳 사람들이 이제 그 불교 신자잖아요. 엄청난 그런 그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환생을 믿잖아요. 불교에서는 이제 이생과 저생과 이렇게 하는데, 그 9세기경에 너무나 악독한 그 왕, 랑 달마라는 그 왕이 있었대요. 근데 이 왕이 너무나 혹독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벌벌 떤 거예요. 왜 떨었냐면은 환생을 하니까 저렇게 악랄한 그런 그 왕이 또 태어나면 어떡할까. 그런데 이랑 달마가 랑 왕이죠. 랑이 그 아주 특징이 있었는데 혀가 굉장히 새까맸대요. 그래가지고 랑 달마가 죽은 다음부터는 그 티벳 사람들이 혀를 이렇게 그 내보이면서 내 혀는 랑 달마의 까만 혀가 아니다. 즉, 무슨 말이냐면, 난 너한테 악의가 없고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이다. 해가지고, stick out your tongue이라고 하면은, 티벳 사람의 그런 문화를 대신합니다. 그래서, 그 어떤 그 서양의 사람이 이제 그 티벳에 있으면서 그 문화를 소개했던 것이 이게 그 전해져가지고, stick out your tongue. 여러분들이 티벳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점수가 확 올라가겠죠? 그런데요, 같은 그 행위라도, 우리도 뭐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, 용용 죽겠지 하면서 혀를 내면 여러분들이 저 교수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 그 똑같은 그런 그 신체 행위가요, 그 이태리의 그 2009년도에 있었던 그 해외 이제 그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. 어떤 농부가 이제 옆에 있는 농부하고 싸움이 벌어지면서 혀를 내밀었대요. 그런데 그거를 이제 셀폰으로 찍혀가지고 이것이 고발이 된 거죠.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 이제 그 판사가 너는 그렇게 혓바닥을 내미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한 1800불에 관련된 관한 그런 그 벌금을 내고 또 감옥도 갔대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첫째로는 stick out your tongue 하면은 티벳의 그런 인사법이라는 것을 역사와 함께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손가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이 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의 인사법이 될수 있지만은 한 나라에서는 사람을 인설트하는 그런 아주 그런 모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글로벌 에티켓이 되겠습니다.